자. 저번 시간에 엄청 중요한 거 했었지? 네. 일단 애들이 안 왔어. 진도부터 좀 빼놓고 질문하도록 할게. 네. 시험 찍기 전에 시간 있으니까 진도 다 빼놓고 문제 풀고 복습하자. 네. 자, 오늘은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할 거야. 뭐에 대해서 할 거라고? 은하와 우주. 자,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야. 자, 이거 보자. 재밌게 수업하자. 네. 야, 얼마 재밌노? 왜 재밌지?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우리는 공부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랬지? 희귀성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성적이 좋고 나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알겠지? 내가 어떻게 재밌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 근데 쌤 항상 뭐랬어? 이 순간에 신장이 뜨는 게 행복한 거였지? 맞나 안 맞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근데 내가 항상 속으로 생각해. 그럼 맨날 좋으면 뭐가 재밌을까? 그지? 생각을 해봐. 맞지? 아주 좋았다가 힘든 걸 왜 할까? 좋을 때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힘든 걸 하는 거야. 분명히 좋았을 때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었어. 있었겠지? 응.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걸 하는 거야. 맨날 힘든 사람은 지금 힘든지 몰라. 뭔지 알겠지? 사막에서 맨날 살았던 도마뱀이 있어. 그 안을 한 번도 밀림에 가본 적이 없어. 알겠나? 그리고 천국에 가본 적이 없어. 사막에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막 땡볕에 살다가 조금만 그늘에 싹 들어갔잖아.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치? 엄청 행복하겠지? 1도만 기온이 오늘 어제보다 1도만 떨어졌어. 42도에 살다가 오늘 41도에 얼마나 시원하겠어.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힘든 이유는 뭐야? 더럽게 행복하게 살아. 그래서 뵐 거 아닌 일에, 그지? 너가 지금 어디 대가리가 잘렸냐, 팔이 잘렸냐, 그지? 어디 뭐 죽을 병이 걸렸냐, 아니잖아. 근데 생각해봐.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 힘들게 사는 사람 있어 없어? 그 사람들 한 번도 행복이라는 걸 못 느꼈던 사람들한테, 맞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너는 지금 정말 뵐 것도 아닌 일에 고통스러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별 거 아니야. 이게 내면 돼, 안 돼? 네. 이게 내면 돼. 아주 별 거 아니다, 알겠지? 알겠나? 네. 근데 이게 내는 게 재밌는 거야. 나 지금부터 어떻게 이겨나가보지? 계속 이렇게 살 건지? 내가 이겨낼 건지? 맞나, 안 맞나? 그럴 건데. 자, 그래서, 잘 봐. 작은 데서부터 출발할게.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 지구. 지구에 살고 있어. 맞나, 안 맞나? 네. 지구에. 지구는 어디를 돌지? 태양 뒤를 돌. 맞나, 안 맞나? 네. 맞지? 네. 그러면 이게 태양이고 이게 지구야, 알겠지? 네. 그럼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천왕성도 있고 해왕성도 있겠지? 네. 그럼 이것들이 다 태양 뒤로 돌아 안 돌아? 돌아. 이거를 태양계라고 했어. 뭐라고 했다? 태양계. 태양계인데, 됐지? 네.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야, 맞지? 네. 그럼 이 태양계가 태양계가 약 옆쪽에다가 이렇게 됐고 태양계를 요만해. 태양계가 요만해. 태양계가 약 2천억 개가 있어. 몇 개가 있다고? 2천억 개. 잘 몰라. 하지만 안 보여. 알겠나? 2천억 개를 그릴 거니까. 그럼 너희들이 나 사막에 모래알이 있어? 없어? 있어. 모래알이 태양이야. 알겠나? 네. 모래알들이 뭐라고? 태양. 태양이야. 그럼 모래알들이 2천억 개가 지금 내가 솔직히 지금 엄청 크게 찍은 거야. 알겠지? 네. 이런 우리의 태양계 있어? 없어? 있어. 태양계가 보이고. 근데 우주에 이게 이거를 은하와 이해가 됐나? 네. 이거를 은하와 이게 우리 태양계가 네. 자, 그래서 태양계가 모인 게 은하야. 됐지? 네. 그래서 우리 태양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만 광년이야. 얼마라고? 10만 광년. 마이크 이어 10만 광년인데 그럼 여기서 이까지는 5만 광년이겠지? 네. 5 아니다. 5만이다. 빛의 속도 5만 년 동안 가. 근데 거기서 또 우리 태양계 이거 있지? 네. 이 새끼는 요 태양 은하계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져 있어. 얼마 떨어져 있다고? 3만. 이렇게 요쯤에 있는 거예요. 요쯤에. 얘가 됐나? 네. 존나 크게 그려준 거야. 알겠지? 야, 요 안에 2천억 개가 있는데 저렇게 그렸으면 거짓말이야. 알겠지? 상대적으로 그려준 것 뿐이야. 그럼 우리는 은하의 중심에 있나? 은하의? 왜 주변에 있나?
주변 중심이 아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요게 은하야. 우리 태양계 있지? 네. 태양계가 모인 게 은하야.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 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은하들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외부의 은하들도 있겠지? 네. 내가 이렇게 작게 그리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중심에서 봤을 거야. 우주에 있는 은하 중에 우리가 존나 작은 은하야. 우리 은하는 또 작아. 알겠지? 제일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보다 한 30배 정도, 3배에서 30배 정도.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고, 일단 3배 크다는 사람도 있고, 10배 크다는 사람도 있고, 30배. 우리는 엄청 작은 은하야. 얘가 됐어, 안 됐어? 됐어. 됐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작게 별로 보일 뿐이야. 근데 그 밤하늘이 별로 보이지? 네. 그게 엄청 큰 은하일 수도 있는 거야. 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네. 알겠나?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안 보일 수도 있어. 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네. 과도 너무 커서 보이는 거야. 알겠지? 어. 얼마나 큰? 자 그러면 태양계들이 모여서 은하라고 한다. 얘가 됐지? 네. 자 그래서 은하까지 됐지? 네. 우주 공간에 수많은 별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체 집단, 천체 집단. 쉽게 말하면 별들의 집단인데 그냥 별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거 이런 태양계들이 모인 집단. 얘가 됐지? 네. 어 됐나? 네. 별들의 집단으로 기억하면 안 돼. 거대한 천체 집단, 그렇죠? 거대한 별들의 집단. 그러면 작은 별들의 집단도 있겠지? 네. 좀 이따 그럼 별들의 집단은 성단이야. 쉽게 말해. 요 안에 있어. 좀 이따 배울 거야. 네. 그냥 별들만 모인 거 있지? 그 성단이야, 성단. 알겠지? 그거보다 더 큰 거야? 알겠나? 알겠나?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별들은 지구 이런 행성 이런 거는 별이 안 들어가. 태양만 별이 들어가. 주계열성. 우리가 우주에서 말하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이라는 건 주계열성만 말하는 거예요. 태양계. 주계열성 중에 지금 떠 있는 이게 태양이고 다른 데 있는 주계열성들 있죠. 네. 그거는 그 구기에 산화돼. 이따 떳떳떳 할 수도 있고 따라 띠떡떡 할 수도 있어. 태양 아니야. 지구에 사는 우리들만 저걸 보고 뭐라고 할 뿐이야. 네. 태양. 영건이 아들 오마이소. 나의 아들이잖아. 만나. 네. 그래서 이집트는 태양의 태양신을 모시고 태양의 아들들이라 하잖아. 네. 맞지? 그럼 저 아들은 내 손자는 거야. 저 아들은 내 아들이야. 난 태양의 아버지야. 얘가 됐나? 이집트 아들은 태양의 아들들이야. 자, 얘가 되지? 얼마나 선생님 대단한 존재인데. 그럼 너희들은 내가 맨날 농담 삼아자. 김영근이 제자 새끼들이, 씨. 나 알겠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격 좀 떨어졌다고, 씨. 여자 좀 헤어졌다고, 씨. 남자가 내를 좀 안 좋아한다고, 씨. 연인은 뭘로 기뻐해야 돼? 너희는 뭐 하나라도 당당해야 돼? 그런 연근이가 너희를 존나게 사랑하잖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새끼들이야. 근데 어디 찌질하게 보이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알겠나? 네. 너희들 나한테 엄청 소중한 존재들이야. 응. 오늘 선생님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영상 찍을 대우가 안 하는데 오늘 욕 많이 쓰고 있잖아. 너희들을 위해서. 만나. 맞지? 네.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항상 눈치 안 본다. 이 영상 보면서 선생님 뭐 저리 욕을 써놓고 뭐 저런 말을 비속으로 써놓고 괜찮아 개지랄하지 마라 그래. 난 내 제자들만 재밌었는데 저희가 듣고 듣기 싫으면 쳐 듣지 말든가. 알겠습니까? 네. 알겠나? 지금 오늘 내 제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꿀꿀한데 씨. 내가 내 제자를 위해서 뭐 욕도 쏠 수 있는 기고 씨. 알겠어? 뭐 할 때 꼬쓸 건 동영이가 할 때 꼬쓸 건 할 때 꼬고 술 바뀌고 또 영 상상했죠 또. 아, 알겠다. 착한 척 하지 마라. 사람이 착한 게 아무것도 없다. 알겠나?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지. 알겠나? 응. 잘겠나. 자, 그래. 거대한 천체들의 집단이지? 네. 그래서, 우리 은하. 그 은하를 거대한 천체들의 집단이고, 우리 은하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우리 태양이 속해 있는 은하를, 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포함된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은하들도 수없이 많겠지? 네. 됐나? 네.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인데,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자 막대 모양의 중심부에 팔을 위에서 본 모양 있지? 그 사진 보여 안 보여? 보여. 중심부에 약간 막대기 같은 게 있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막대 정상은하. 알겠나? 막대 나선은하 이렇게 말해. 나중에 배울 거야. 알겠나? 그래서 우리 은하 모양이 이렇다. 중심부에 약간 막대기 같은 거. 위 옆에서 보면 이 모양이야. 네. 비행접시 모양이지. 네. 가운데가 약간 볼락한 비행접시 모양이지. 옆에서 보면. 네. 어? 네. 하지만 이걸 위에서 보면, 너 커피 아까 타줬지? 어? 네. 중심부에 이렇게 적다 보면, 약간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희미하게 들어있고. 알겠나? 네. 여기서 이렇게 팔 두 개가 나와있어. 팔이 몇 개 나와있다고? 두 개요. 팔 두 개가.
알겠나? 네. 팔 두 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주에 성운, 성운이라는 먼지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있어요. 이거를 막대기를 놓고 저으면, 저으면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는 이게 정상 나서는데 이런 놈도 있겠지. 네. 어? 네. 근데 우리는 약간 어떻게 됐어? 중간에 약간 막대기처럼 됐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야. 이건 쥐 마음이 뭉쳐있을 수도 있고 안 뭉칠 수도 있고 맞나 안 맞나? 네. 동그랗게 뭉친 새끼가 있을 수도 있고 막대기처럼 뭉친 새끼도 있고 맞나 안 맞나? 네. 그럼 쥐 새끼고 싶은 데로 갈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쥐 마음대로 생긴 새끼도 있을 수도 있고 불규칙한 것처럼. 알겠나? 네.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앙이 동그란 정상 나선을 하다 막대 나선을 하다 약간 막대 나선 근데 착한 말하면 이 두 개의 중간 단계야. 착하게 못하 알겠나? 네. 하지만 요렇게 가까워.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 선생님께서. 나 지금은 더 현미경이면 마음경이 어떻게 되겠어? 네. 더 좋아졌겠지? 네. 그래서 저렇게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거야. 알겠나? 네. 그래서 나선팔이 몇 개다? 두 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만 감년이라 했지? 네. 빛의 요 끝에서 여기까지 별 빛의 속도가 10만 년. 태양이 여기까지 오는데 8분 20초. 1억 5천만 킬로. 그러면 정말 걸어서는 안 되겠지? 네. 상상이 가지가 않지? 네. 빛에 지금 현재까지 인간이 생각할 때 제일 빠른 게 빛인데. 맞지? 네. 그러면 빛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중심에서 약 3만 감년 떨어져 있는 거. 뭐라고? 3만 감년. 나선, 중심에 있는 나선 팔에 있다. 팔에 있다, 우리는 팔에. 팔에 있다. 알겠지? 네. 알겠나? 네. 은하고 우리하고 공통적인 거야. 저 새끼도 팔 두 개, 우리도 팔 두 개. 그래서, 연거지가 춤추는 게 은하야. 됐지? 네. 됐지? 어? 내가 춤 한번 춰줬어. 그래서 은하가 만들어졌어. 됐나? 재밌지? 네. 자, 위에서 보면 막대 모양의 중심부에 나선팔이 가고 있다. 팔은 두 개다라는 걸 기억해라. 네. 옆에서 본 모양은 약간 볼록하고 원반 모양, 우주수 모양, 원반 모양 중심하고 됐지? 네. 그리고 지름이 뭐 30만 킬로파세 뭐 이런 건 필요 없다. 10만 강년. 뭐 30만 킬로파세 보면 다 아끼고 알겠나? 네. 10만 강년만 기억해라. 알겠지? 네. 그리고 약 우리는 작은 은하에 속하는데 몇 개 정도 있다? 2천억. 이 별이 2천억 개, 태양이 2천억 개 있다고. 지구가 2천억 개 있는 게 아니고. 알겠나? 네. 태양계 위치 별표 다섯 개. 우리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강년에 떨어진 나선파. 중심에서 3만 강년 나선파. 세 개는 꼭 기억해야 돼. 이런 거 나와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이런 건 지금 한 번만 제대로 배워도 된다. 맞나? 맞나? 맞아.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 됐지? 네.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자, 조금 크게 그려줄게. 요거 있지, 요게. 여기 있다 있지? 네. 우리 여기 있는데 우리 지구가 8원 행성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겠지? 네. 진짜 진짜 크게 그려준 거야. 알겠지? 너가 봐봐. 요때가 여름이야. 뭐라고? 여름. 요때가 겨울이야. 이해가 됐나? 네. 그럼 여름에서 겨울로 갈 때 지금 여기겠지? 네. 가을. 여기가 뭐가 되겠어? 뭐. 이해가 됐나? 그럼 봐봐. 우리가 태양이 여기 있어. 맞지? 네. 지금 하늘에 별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태양이 너무 밝으니까. 그럼 지금 내 배에 사는 새끼, 내가 지구라면 내 배에 사는 놈들은 별을 볼 수가 없어. 태양 말고는. 그럼 내 등에 살고 있는 새끼들 있어? 없어? 있어요. 얘들은 밤이야. 얘들은 낮. 얘들은 뭐? 밤. 밤에 있는 놈들 뒤쪽에 있는 건 별이 보이겠지? 네. 그래서 얘들 봐봐. 여름에 이쪽 태양 쪽은 못 보겠지? 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해 안 해. 네. 자전하면 이 아들이 밤에 별을 보겠지. 네. 이쪽을 보겠어 안 보겠어. 네. 얼마나 두껍게 별이 많이 보이겠지. 네.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은하 중심을 보지. 네. 이게 은하수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여름에 은하수가 제일 길고 두껍게 촥 알겠나? 네. 알겠나? 네. 치면 은하수 치면 쫙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어. 그게 이거야. 이해가 됐지? 네. 장난 아니겠지? 네. 그래서 은하 하늘에 별이 더 많겠어. 여름. 네. 됐지? 그나마 작은 은하수를 볼 수 있는 게 겨울인 거야. 조금 작은 은하수가 보이긴 보여.
하지만 은하수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은하수이라면 이거 여름에 은하 중심 쪽. 그럼 은하 중심에 무슨 자리가 있을까? 궁수 자리가 있는 거야. 알겠나? 네. 은하 중심에 궁수 자리. 그 여름에 은하 중심 쪽 궁수 자리 쪽을 보기 때문에 은하수. 됐나? 이것만 기억할 수 있지? 네. 됐나? 네. 나중에 나올 거야. 아, 집에 가서 복습만. 그럼 가을이나 봄에는 솔직히 거의 은하수가 못 보는 거지. 얘가 됐지? 네. 은하수가 뭔지는 알겠지? 네. 그래, 은하수.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일부를 바라본 거야. 지구에서. 그러니까 우주를 본 것도 아니야. 그나마 우리는 지금 어디 보고 있어? 우리 은하를 보고 있는 거야. 얘가 됐지? 네. 그나마 우리 은하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재밌는 거. 여기 있는 새끼 있지? 어? 네. 여기에 존나 밝은 별이 하나 있었어. 예를 들었어. 그럼 이 새끼를 밤하늘 우리가 보여. 여기서 희미한 새끼는 안 보이겠지? 네. 존나 밝은 새끼 우리 눈에 탁 봤어. 7만 년 전에 달려온 거야. 내, 너희들이 밤에 가서 탁 하늘을 보잖아? 네. 반짝반짝거려. 없을 수도 있어. 지금 밤하늘 반짝했지? 네. 7만 년 전에 출발할 거야. 어. 그러니까 내일 밤하늘을 보면 정말 더 재밌는 거. 그럼 이 새끼는 7만 년 전 새끼지. 네. 내가 오늘 밤에 보지만 이 새끼는 7만 년 전 거지. 네. 오는데 7만 년 걸렸으니까. 그럼 여기 있는 새끼 보겠지? 어? 네. 한 3만 년 전 거 보는 거야. 와, 잘 봐봐. 밤하늘 딱 봤지? 네. 7만 년, 3만 년, 2만 년, 1만 년. 저 위에 한 년씩. 너희들이 밤하늘을 보는데 밤하늘에 우린 지금 현재를 보고 있잖아. 근데 저기에서 나 7만 년 전에 왔어. 나 만 년 전에 왔어. 나 2만 년 전에 왔어. 와, 상상이 되니? 너희가 지금 그냥 하늘 보는데 너희 이제부터 밤하늘에 별을 보지. 엄청난 거야. 알고 보면 그 별들이 거기에 지금 그 밤하늘에 별이 쫙 반짝이고 있잖아. 같은 시대에 같이 사는 새끼들이 아니야. 하나는 7만 년 전 거를 보고 있고. 경이롭지 않지? 내만 경이로운 거야? 지금? 내만 흥분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밤하늘을 볼 때랑 내가 밤하늘을 볼 때랑 다른 거야.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싹 빠지게 달려갔는데 없어. 만약에 인마가 어? 네. 인마가 어? 6만 년 전에 없어진 거야. 네. 그럼 7만 년 전 거로 왔지. 네. 쫙 오다가 만 년 동안은 더 오겠지. 네. 그러고 만 년 뒤에 거기서 있던 별빛이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네. 맞지? 그래도 우리는 7만 년 뒤에는 알아. 네. 7만 년 떨어져 있는 별빛은 언제 사라진 줄 알아? 7만 년 뒤에. 그럼 어제 있다가 별이 하나 다 없어졌다. 대부분은 구름에 가려진 거야. 근데 실제로 진짜 없어졌다. 적어도 3만 년 이상은 그 전에 없어진 거지. 어. 우리는 보고 있는 별들이 전부 언제의 별이야? 과거의 별이야. 재밌지. 그럼 뭐야? 현재의 내가, 현재의 예원이가, 현재의 동현이가 하늘을 보는 순간 과거를 보는 거야. 현재가 과거를 보면서 너랑 내랑 저 별을 보고 미래를 약속하자. 또는 별아 내 소원을 빌어서. 소원. 1년 뒤에 뭐 되고 싶어? 2년 뒤에 뭐 되고 싶어? 미래를 생각하자. 선생님 밤하늘을 보는 거 알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자. 멋지죠? 그지? 응. 얼마나 행복하니? 그지? 어? 응. 더 짜릿한 얘기 해줄까? 우리 아버지랑 나랑 같이 보는 별이야. 밤에 마당에서 아버지와 내가 같이 봤던 별은 계속 그대로 있잖아. 그럼 내가 그 별을 보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이 봤던 별이 있잖아. 아니, 잘 모르는 거. 아이고, 감수성이 떨어지는 새끼야. 네. 알겠나? 그런 재미가 있다는 거야. 알겠나? 재밌지? 네. 재밌어, 안 재밌어? 네. 그래서 우리 은하 일부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은하 일부 연필로 줄죠. 이 말 까먹을 수도 있어. 그냥 우리가 은하수를 보는 거는, 은하수는 저 외부에 있는
이런 우주가 아니고 우리 은하를 보는 거야. 고작 고작 우리 은하의 별들을 보는 거야. 고작 알겠나? 우리 은하의 일부를 보는 거고 기쁘연 띠모야 내 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겠지? 그럼 뚜껑에 보인다. 그래서 여름철 은하수 보여 안 보여? 겨울철 은하수 조금 이렇게 이게 별들이 겹쳐지고 그 빛들이 계속 봐봐 이리리리리리리리 다 겹쳐지니까 그 별들이 이렇게 팍 이해가 됐나? 그래서 은하 중심 방향의 공주자리죠. 중심 방향 공주자리. 은하 중심 방향 공주자리 보고 언제 지구에서 언제 언제 밤하늘 여름 여름 밤하늘의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를 본다. 은하 중심을 보고 있고 그쪽 별자리가 궁수자리가 있다 이 말이야. 얘가 됐지? 네. 됐나 안 됐나? 됐어요. 기억해라. 그때 가장 두껍다. 여름이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가장 두껍게 보이고 겨울철은 희미하게 보인다. 됐나? 네. 그리고 야 여기 안에서 뭔 시간 우리만 본다 지랄하니까. 야 여기 있지 지구. 어? 네. 북반구 사는 새끼랑 남반구 사는 새끼랑 밤에 씨 똑같은 별자리야. 은하수 우리만 보인다 지랄하지 마. 알겠지? 알겠나? 네. 맞나 안 맞나? 네. 모두 맞춥니다. 됐지? 네.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래서 플러스 강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 1번을 방금 설명했다. 알겠지? 네. 그리고 2번 우리 이거 하고 나서 자, B하고 성당과 성은 나왔지? 네. 이제 나온다 성당 작아지는 거야 다시 이 안에 있는 거야? 네. 이 안에 있는 걸로 다시 들어간다. 알겠지? 네. 성당 많은 별이 모여있는지 이건 별이 모여있는 아까 은하는 거대한 천체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하는 별들의 집단이 모인 게 은하야. 성단은 별만 모인 거야. 얘가 됐지? 네. 쉽게 말하면 자 교실이 성단인 거야. 너희들이 별이라면. 얘가 됐지? 네. 학교가 뭐가 되겠어? 은하가 되는 거야. 얘가 됐지? 네. 학교가 싫어. 전 세계 우리밖에 없나? 아니지? 알겠지? 얘가 됐지? 네. 자, 그러면, 자, 별들이 모인 것을 성단이라는데, 뭐야? 동그랗느냐? 퍼져 있느냐? 알겠지? 네. 그래서 많은 성단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중학교 시절에는 상계 성단과 구상 성단만 알면 된다. 뭐하고 뭐만 알면 된다? 상계 성단과 구상 성단. 너가 말로 봐도 상계. 상계에 있다. 구상. 뭉쳐 있다. 됐지? 자, 배우기 전에 선반에서 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되겠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못 가고 있지만. 자, 단풍 구경, 꽃 구경 간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치? 동장이 방송한다. 어제 싸웠던 말았던. 자, 매달 며칠날, 자, 일요일날 아침에 우리 구 동민들이 또 우리 지금까지 돈 모아놨던 거, 그걸로, 자, 강강버섯 두 대 대전해 놨습니다. 자, 나오셔서 전부 다 동장이, 면사무소에 지원을 받아갖고, 구원 지원을 받아갖고, 여러분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음식과 술과, 많은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시다. 이러면 전부 다 나옵니다. 어제 싸웠던 말도 손잡고 나옵니다. 누가 싸웠던 말도 온 동네 할매 할매도 다 나오고 심지어 막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손자까지 다 들고 나옵니다. 와 그래갖고 자리도 없는데 막 진짜 손자 안고 막 그것도 그냥 가나 돼. 하만에서 설악산까지 7시간 8시간 갑니다. 재밌습니다. 가면서 놀고 춤추고 씨. 그 또 산에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우르르르르 뭉치가 갑니다. 그치? 야 꽃 구경 단풍 구경 할매 할매도 어떻게 하나? 모여가 가. 그래서 늙은 별들은 많이 모여서 다닙니다. 알겠습니까? 어? 됐나? 근데 자, 네 애인하고 놀러 가고 싶어? 영화 보러 가고 싶어? 자, 나는 내 애인하고 놀러 간다. 엄마야, 아빠야, 동생아, 옆집에 누구야? 같이 가자 갑니까? 짜증납니다. 손담 잡아야 되고 몰래 가서 뽀뽀도 해야 되고 영화 보다가 살짝 처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옆에 보이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진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친한 친구 커플 둘이 내 커플 이렇게 뭐 두 팀 정도나 세 팀 정도 가죠. 젊은 것들 어떻게 갑니까? 등성 놀러 갑니다. 얘가 됐지? 그래서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별들은 어떻게 모여 있습니다. 젊은 별들 알겠습니까? 알겠죠? 됐나? 그래서 누가 봐도 상계성당 구상성당 어느 게 더 젊겠어? 상계 됐지? 네. 그리고 비교적 응성하게 왜? 구석에 가서 뽀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 맞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수십 수만 개 비교적
뭐 개수 작다더만 야 수십 수만 개는 하늘에 있는 별 중에 작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나? 네. 자, 나이의 별표. 상계수니까 나이 적다. 나이는 적은데 딱 온도는 어떨까? 높아요. 얘가 됐지? 네. 이제 젊잖아. 어리잖아. 맞지? 네. 어제 배웠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어디에 가깝다? 푸른색, 파란색인 거야. 상계성다는 그래서 파래. 파란색.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그럼 구상정답. 별들이 어떻게 주죠? 빽빽하게. 그리고 공모양. 빽빽하게 뭐라고? 공모양. 공모양.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얼마나 재밌노. 일요일 나가고, 씨, 돈도 안 되는데, 너희들한테 지금 수업해주고 있고, 나는 이게 돈도 못 받는 수업인데, 씨. 그렇다고 편의점 가고, 지 처먹을 거면 사먹고, 씨. 선생이라는 게, 나는 돈도 안 되는 수업 내 놀 시간에 해주고 있는데, 저거 기분 나쁠까봐 커피까지, 씨, 비싼 커피까지 내가 내려가고 주고, 씨. 아이씨, 한 놈은 지지 짜라사고, 씨, 한 놈은 씨, 지만 지대만 들어간 거 처먹고, 씨. 아.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잘 나가가지고, 내가 제일 불쌍해, 씨. 아이고. 봐라! 김민가 앞에서 힘든 줄 하지 마, 씨. 이래 해주면 뭐하노, 씨. 씨, 공부도 안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것도 수만, 수십만 개. 알겠나? 네. 아까 수십 개, 수만 개 다르지? 네. 나이 많아. 맞죠? 네. 온도 어떻다? 낮다. 별들의 온도가 낮으면 무슨 색이 가깝겠어? 붉은색. 그 단풍 구경, 꽃 구경. 붉은색. 이렇게. 아,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모여서, 빨간 단풍 구경을 가네. 끝난 거야. 맞지? 네. 맞지? 네. 젊은 놈들 맨 놈 안 모여갖고, 알겠나? 빵! 근데 놀러 댕기는 거야. 됐지? 네. 됐나 안 됐나? 됐어. 됐지? 그래서 2번 옆에 플러스 성운부터 하자. 성운. 성운 읽어봐라. 시작. 똑같은 말이야. 별과 별 사이라는 말이 줄여서 성간이야. 별과 별 사이잖아. 사이가 있잖아. 맞나 안 맞나? 네. 그럼 봐라. 이런 별 아니다. 네. 지구 목수 행성이지 별 아니다. 여기에 지금 수많은 별과 별이 있겠어, 있겠어. 있어요. 그 수많은 별과 별 사이에 그게 성간이야. 뭐라고? 성간. 여기 비어있다고 치랄하지만 공기가 없다라는 거지. 지구의 공기하고 다르다는 거지. 비어있는 거 아니야. 진공이 뭔데? 잘못. 나도 어릴 때 아무도 말을 안 해주갖고 너가 가르치기 전까지 나도 몰랐어. 그럼 주변 어른들도 다 모르고잖아. 진공, 텅 비어있는 상태. 치랄하지 마세요. 공기가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 진공 안에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공기만 없는 게 진공. 그럼 무중력은 뭐야? 말 그대로 중력만 없는 거야. 뭐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여기는 성간, 요 별과 별 사이 있지? 나가면 아무것도 없다. 지랄하지 마. 많아? 수많아? 알겠습니까? 공기, 우리 지구의 대기,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이거하고 다를 뿐이지.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안 보인다고 공기 없나? 없으면 죽지. 맞지? 그지? 있어. 그럼 여기 별과 별 사이에도 가스, 티끌, 먼지 아주 많은 물질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근데 좀 별과 별 사이에 좀 깨 있는 데도 있고 많이 있는 데도 있겠지? 네. 많아갖고 지구이들이 구름처럼 보이네. 그래서 성운인 거야. 알겠나?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 좀 많아. 많이 뭉쳐서 구름처럼 보이지? 네. 성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구름이 있는 하늘 보면 뭐 색깔도 다 천지백가지고 색깔도 다 다르고 구름이 전부 다 막 솜사탕처럼 생기고 다 예쁘게만 생겼나? 아니지? 검은 거, 붉은 거, 구름 말고 노을 필 때는 붉은 거, 부리스마운 거 뭐 많잖아? 마찬가지야. 성운도 주식이고 싶은 대로 생기는 거야. 맞지? 네. 그럼 제일 대표적인 거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것만 배우는 거야? 네. 방출성운. 그래서 난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것들을 미치고 발광하는 새끼. 그래 다른 말은 발광성운이야. 진짜 있는 말이야. 방출성운, 그래서 발광성운, 옆에 뭐. 방출성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발광성운, 이쪽으로 발광하는 새끼입니다. 그 안에서 발광하는 거야. 알겠나? 지가 빛을 내는 거야. 발광성은 지가 빛을 내, 이 안에서. 바라라, 바라라, 바라라.
알겠나? 네. 알겠나? 네. 흡수해서 지가 빗으로 쏘니까 가야 되겠지? 네. 저기 빗으로 이게 방출 발광성.